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예, 오늘의 신문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국전력이 2년 3개월간에 무려 44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한전이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연기와 탈원전 때문이다.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으면 또 그에 맞춰 어느 정도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문전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5년 내내 못 올리게 했다. 자기 인기 떨어질까봐 한전 멍드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비난이 쏟아질까봐 우려한 탓도 있을 것이다. 국민을 속인 포퓰리즘 국정이 엄청난 폐해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전은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적자로 들어섰다. 여기에 원유, 가스 수입이 가격이 오르면서 감당 못할 적자 구조가 만성화가 됐다. 문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한전이 떠안은 추가 비용은 간접 손실을 빼고도 25조여 원에 달한다.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 대신에 값비싼 LNG 발전용을 늘리는 바람에 5년간 발전 원가가 늘어난 것이 한전 부실의 단초가 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인상 요인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며 단한 차례 소폭 인상만 하고 5년 내내 전기료를 묶어 놓았다. 한전이 10차례나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은 묵살했다. 한전을 거덜낸 것으로도 모자라 선거용 현금 출납기로도 썼다. 호남표를 겨냥해서 10년간 1조 6천억 원이 드는 한전 공대를 무리하게 설립을 했고 지금 대학의 4분의 1이 없어질 판인데 무슨 대학의 그 신설인가? 한전 경영진도 정권의 영합에 경영을 거덜낼 포퓰리즘 요구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였다. 거액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 일자리를 늘리라는 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신입 채용 규모를 거의 두 배로 늘리기도 했다. 사상 최대 적자에도 인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여론 지탈을 받고 반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이렇게 우량 공기업을 부실 덩어리도 만들어 놓고도 당시 정책 담당자와 한전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건재하다. 탈원전을 진두지휘한 청와대 사회수석은 대학 교수로 또 재직 중이고 전공대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한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주광역시장이 됐다.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10년간 1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한전공대를 만든 것도 모자라 매년 1조 원을 퍼부어야 하는 양곡법까지 주도했다. 정권 지시에 따라 한전공대를 세운 김종갑 전 한전사장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 모든 포퓰리즘 세금 낭비의 정점에 있는 문전 대통령이란 사람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자기 자랑하는 영화를 찍고 책방 정치를 하고 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